김봉길 의사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의협심이 강하셨던 겁니까? 김구 선생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어렸을 때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싸움에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이제 공부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계속 변하셨대요. 그래서 돈이 생기시면은 항상 책과 그리고 서양 학문에 관한 그런 잡지들을 보시고 의식이 계속 깨어나시면서 증조 할머니께서도 글도 읽으시고 간단한 시 같은 것도 쓰셨는데 윤문길 할아버지를 복습도 시키시고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대요. 의거를 위해서 상하이로 떠났을 때 윤문길 의사가 그때 가족들 반응이 제가 듣기로 이제 며칠 뒤에 편지 발견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후련이 사라지셔가지고. 네, 그 책갈피에 장부추위가 생부란 글을 써놓고 가셨어요. 사내 대장부는 나가서 뜻을 이루기 전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남겼는데 저희 할아버님, 그러니까 셋째 할아버님은 큰 할아버님이 중국에 가셨을 때는 10년 정도 해방이 먼저 된 기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엄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시니까 오히려 너무 큰형님이 없어졌으니까 와 이 묵은 체중이 이제 내려왔다. 해방하기 내방 유리 씨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그러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헌병들이 큰 할아버님을 계속 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나 물 한 잔만 떠달라 그리고 나가셨대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세요. 큰할아버지 가족들이 시작하는. 네. 큰할머님은 그 이후에 계속 큰할아버지께서 그 나가신 그 대문 앞에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 봐 계속 그 길만 바라보다면서 사셨대요. 와. 이게 참 진짜 약간 뭐 망부석 같은 그러네요. 그죠? 혹시 돌아올 때 증조할머니가 너 제발 돌아오면 안 되냐. 그때 좀 큰할아버님도 인간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그랬겠죠.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가족의 사랑보다 친구의 사랑보다 한층 더 강해한 사랑이 있다. 그것은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사랑이다. 그거를 깨달았다. 나는 이런 뜻을 이루겠다. 의사가 순국했던 당시를 기록했던 사형 집행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취조를 당하고 나중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에 노래를 하더래요. 알 수 없는 노래를 하고 그 보통 이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게 후련이 싱긋 미소를 또 짓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사형 집행 직전에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 아마 우리나라 말로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모르죠. 뭐 대한독립 만세를 했던지 아니면 어머니나 가족에게 남기는 말을 했던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마지막을 맞았는데 그 일본 그 구사단장의 글에 매우 굳세고 기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이후에 당연히 윤 의사님 가족들도 탄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는 이제 일본 순사들이 바로 일장도를 차고 이제 가족들을 맞겠죠. 다 죽이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셨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윤봉길 가족임을 숨기려고 이름을 선의로 바꾸시고 이제 서울로 상경하셔서 다리 밑에서 사셨대요. 그럼 약간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사셨다고.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 유해를 찾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혈서로 유해라도 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탄원서를 넣었는데 그게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14년 뒤에 김구 선생님의 지시로 박여희 선생님과 저희 할아버님과 유해를 발굴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장소예요. 네, 발굴 장소가 쓰레기장. 아 정말? 네. 유해를 수습하러 간 분이 박열 선생이 갔는데 어디 묻었어?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갖고 박열 선생이 또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또 안 알려주면 이 묘 전체 다 파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기요 그랬는데 이놈들이 봉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 이유가 뭐냐면 발구단이라고. 너무한다. 봉분을 안 만들어 놨는데 윤 의사가 평상시에 입었던 옷이랄지 그 유품들이 나오는데 함께 갔던 동료 독립투사들이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멕시코니 쿠바니 뭐 이런 데서도 하와이에서도 오고 막 그랬던 거죠? 독립자금. 아니 엄청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게 그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내가 학원을 쓰는 것은 우리 동포들, 특히 하와이 미주 동포들에게 나의 삶을 남기기 위함이며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이주가 뭐냐면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청운의 그 푸른 꿈을 안고 갑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실제 그 열악한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채찍을 들고 있어요, 항상. 미국 작업반장들이. 근데 여기 이렇게 인식표처럼 군대 있을 때 인식표처럼 단고라고 일본말로 번호표를 달고 있는데 622번, 322번 이렇게 불러서 감옥에서 죄수번호 부르듯이. 네. 더 이제 가슴 아팠던 거 이제 멕시코 쿠바이 주민들이에요. 거의 더 심했던 거. 거기는 빨가벗겨져갖고 이제 노예시장 팔리듯이 갑니다. 애니깽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없어요. 번호표도 없어요. 어이 애니깽, 어이 애니깽. 애니깽이 뭐냐면 용설란이라고 선인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선박 로프를 만드는 재료인데 용설란 농장에서 이제 노동을 해요. 용설란이면 또 상처 더 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채찍으로 구타를 하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며칠씩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무릎 꿇혀놓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꿈이 있었대잖아요. 아휴. 쥐꼬리만한 봉급이지만 그 돈 받거든요. 요금 모아서 내가 고국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한 거야. 여기서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꿈을 잃고 사람이 이제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3.1운동이 벌어지면서 그게 희망이 되고 미주에서 멕시코에서 쿠바 하바나에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너무 이거는 감사하고 막 그 뜬금 온 거지. 그래서 학원은 사실 이건 미주 동포에게 바친 그걸로 이제 쓰신 거고. 나의 소원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못 이룬 소원이 자주독립이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록의 중요성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기록을 반복적으로 잘 전달하지 않으면 왜곡된 기억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록,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다는 게 전 한 가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영웅의 서사구조가 있는데 마지막에 커다란 미션이 나오고 영웅은 그걸 달성하고 돌아오는데 사실은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대부분은. 김구 선생님의 그 미션을 봐도 저는 더 큰 놈은 아직 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거. 저는 그 여정의 마무리를 할 역할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김구 선생님이 그 처음에 얘기하신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아마 김구 선생님 지금 보시면 아직 안 됐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소원을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가 일당의 회기타야.